그 차량 연식에 따라서 네. 번호판을 뭐 어떻게 달아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신차를 사도 번호판은 아무거나 달 수는 없는 거네요. 아니죠. 신차는 아무거나 달 수 있죠. 아무거나 달. 아, 그럼 네. 차량이 오래되면 번호판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번호판 더 비싸지고. 번호판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번지는. 허가권을 사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단 윈바디 신다고 하셨었나요? 어떤 쪽을 선택을 해야 될지 좀 윈바디 전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일단 톤수는 1톤으로 결정하신 거죠? 네 1톤으로 하신 거고 근데 1톤 중에 카보도 있고 윈바디도 있고 어떤 게 가장 좋냐는 사실은 없고요 일이 조금 다릅니다 어차피 같은 1톤이라 진도 다 똑같은데 제가 먼저 이렇게 조금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먼저 여쭤봅니다 내가 이거 1톤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에도 줘야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이냐 아니면 나만 용돈 정도만 벌면 되겠느냐 이걸 먼저 제가 한번 여쭤보거든요 선생님 상황은 어떠실까요? 일단은 가족이 있긴 하죠 네, 아직은 네. 돈을 더 벌으셔야 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서 1톤 윙바디가 일이 현저하게 딸린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일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 뿐인 거고 카고가 범위가 좀 더 넓은 것 뿐인 거지 윙바디가 일은 없진 않아요 아침에 좀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조금 수월하게 일을 하려면 카고가 더 낫긴 하죠 수월하게 일을 한다는 거는 뭐 일이 많다는 뜻일까요? 좀 더 범위가 넓다는 얘기죠 왜냐면 내가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이제 핸드폰 어플로 이제 일을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아무래도 카고 일이 가장 많죠 수익적인 면으로 크게 많이 차이가 날까요? 그게 많이 차이는 안 나고요 이게 다 이렇습니다 뭐 1톤 윙바디라고 해서 아까도 뭐 딸린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1톤 윙바디로도 충분하게 수익 내시는 분들은 내시고요 근데 1톤 카고로도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은 또 못 내세요 내가 하기 나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야 그렇죠 뭐 네, 네. 하기 나름인데 이 화물차를 불러놓은 곳은 대부분 이렇게 뭐 야외나 물류센터 이런 데서 이게 뭐 공단이나 이런 데서 불러오는 거지 뭐 가정집에서 불러오진 않거든요 어떻게 좋은 것만 하고 삽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말이긴 하죠 나만 열심히 하면 돼요 아 네. 내가 하기 나름이다 어쨌든 그럼요 카고나 윙이나 가일톤이랑 다 똑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범위가 5톤짜리로 하셔야지 그러면 돈 더 벌려고 하면은 그죠? 누가 이제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 내 그렇죠. 자영업인데 그러면 뭐 지금 여기서 진행을 하면은 차량 구매나 그런 거는 얼마나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차 골라주시고 서류가 다 들어왔을 경우에는 한 열흘 됐을 거 정도 잡으시면 됐을 거 정도 네. 가격대가 윙이 조금 더 많이 나가죠 윙이 그렇죠 카고는 뭐 가격이랑 윙이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카고랑 윙이 한 그래도 한 평균 연식 좋은 거 기준으로 한 4,500선 네. 20년에 5만 킬로랑 22년에 13,000km 두 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좋게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신차를 보고 좀 지난 걸 보니까 아무래도 네. 눈이 새거 쪽으로 가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화물 운송 자격증은 다 따신 거고 네네 이건 전체 금액은 5만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는 보험료가 지금 빠진 금액이에요 네. 서류는 아무것도 안 갖고 오셨죠? 그렇죠 뭐 네. 모르니까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런 건지를 뭐 이제 찾아 그렇죠. 알아야 되니까 계약 진행하고 서류는 뭐 오늘 해주셔도 되고 내일 해주셔도 되고 지금 저게 블랙박스가 없어요 블랙박스 제가 좋은 걸로 장착을 해드릴게요 하이패스도 없다던데? 하이패스가 없었어요? 네 하이패스는 제가 없으면 해드릴게요 그 차량 연식에 그거에 따라서 네. 번호판을 뭐 어떻게 달아야 된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신차를 사도 번호판은 아무거나 달 수는 없는 거네요 아니죠 신차는 아무거나 달 수 있죠 아무거나 달 아 그럼 네. 차량이 오래되면 번호판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번호판이 더 비싸지고 번호판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번지는, 허가권을 사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뭔지는 아는데 네. 오늘 선생님이 계약하신 게 이 차예요 여기다 우리가 영업용도만 장착을 할 건데 행정조차상 영업용 넘버만 딱 오지를 못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다른 차량에 영업용 넘버가 달려있는 차가 있어요 이 차가 선생님한테 오는 거예요 명의가 오면 자, 이것도 선생님 명의로 돼 있고 얘도 선생님 명의로 돼 있잖아요 이때는 내 거니까 여기 있던 넘버를 내가 오늘 산 차에다 옮겨달 수가 있어요 옮겨놓고 그럼 이 차는 하얀 넘버 바꿔놓고 다시 돌려줘야 돼요 행정조차상 뭐예요? 자동차 판매용 인감 이때 자동차 판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궁금한 건데 그 네. 차 뭐 고정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네.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는 뭐 깔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용품점 가서 사시는 게 더 좋아요 차를 받고
아니, 저기 오실 때 인감도 꼭 챙겨 오셔야 돼요. 인감도 찍어야 돼요. 인감까지.